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진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호차 위에서 여러분들 뵙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아무 부상자 없으시죠? 무사히 다 행진 마치셨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1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거리에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야,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를 포함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는 정의롭고 진실된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이며 건국절입니다. 일자치에 일제치하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는 패망이란 의미,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체제전쟁 속에서 건국,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이 가지는 의미,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같이 기쁜 날, 입을 버리는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민혜경 가수 아시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고요.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파 선동가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주권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라는 없다는 그런 선동의 말입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 역사를 지키고 그 역사를 후대에 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에 만발해 있는 사쿠라를 보고 감정이 흔들리고 좋아하고 물개박수를 칠 게 아니라 한 송이 무궁화를 보고 가슴 떨려 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린 것이 아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기가 휘날리는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나는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흔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자각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자유를 온전히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투쟁하며 다시는 머리에 핵을 잃고 살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가 꽃피고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이 함께하는 두 손들에게 절대 부끄러워
부끄럽지 않은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공화당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해내 보일 것이라는 걸 건국 75주년 맞는 광복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아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